자, 계속해서 전압과 전류의 페이저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 페이저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 그 회전벽타에서요, 지금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적색 전류가 지금 어떻습니까? 위상이. 딱 일치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점이 딱 위상이 일치하는, 이때를 우리가 이제, 위상이 동상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전압을 갖다가 이제 기준을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요. 자, 이게 이제 전압이고, 여기 위상이 영도라고 봐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제, 여기 90도 이상 차를 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전류죠. 그러면 이때 이 전류가, 여러분 전압보다, 자, 위상이 90도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90도 뒤진다. 자, 그때가 바로 이제 역률이, 여러분 지상일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요. 자,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위상이 앞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여기도 90도라고 할 때, 자, 이와 같이 이제 파형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전류다, 이게 전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전류가 위상이 90도 앞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회전 벡터도 그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저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 역률이 진상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역률이 1일 때, 역률이 1일 때가 그때는 뭐 어떻습니까? 전부다가 전류가 지금 전체 전류가 100A다. 100A. 피상 전류가 100A야. 여기 I 피상 전류가 자, 만약에 100A였다. 근데 역률이 1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피상 전류 전체 전류 100A가 다 유효분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유효분의 크기는 얘는 이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으로 말하면 바로 이제 여기 야가 V고 여기가 I 코사인 세타가 이제 유효분 전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 V하고 I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로 이게 유효 전력이죠. 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무효 전력은 바로 이제 V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단위는 파입니다, 파. 파요. 자, VAR. 파라고 읽어요. 우리 무효전력 단위가요. 그래서 이제, 이 유효전력과 이제 무효전력 합이 피상전력인데, 자, 지금 이제 전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전류만요. 자, 그러면, 자, 이때가 지금 역률이, 이때가 역률이, 여러분 이제 0.8일 때라고 하자고요. 이때가. 이 세타가 이동될 때요. 자, 이때죠. 역률이. 여기 역률이 이제 이때가 0.8. 0.8. 그런데 여러분 역률이 지상, 여기 지상 0.9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한 제로에서 전기요금을 더 부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률을 지상 0.9 이상으로. 지금 현재가 0.8이다. 그러면 0.9 이상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그때도 진상으로 한다라고 해요. 진상. 역률을 진상으로 개선한다. 꼭 이쪽으로만 가는 게 진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쪽으로, 여기 역률이 1일 때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방울이 가면 그것은 이제 과부상이 된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역률이 과진상이 된 겁니다. 과진상. 그것도 안 좋은 거라겠죠, 제가요. 그때도 전기요금 더 부과시켜버립니다. 역률이 이게 진상 쪽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전기요금 한 제로씩 더 부과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압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과전압. 전압이 상승해서 과전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전압이 되면 또 전류도 과전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기계가 또 손상이 될 수도 있죠. 위험하죠. 예. 어쨌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콘덴사를 자, 지금 현재 역률이 0.8인 상태에서 이제 0.9 이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당연히. 네? 0.9 이상으로 이제 만들려면 당연히 뭐를 달아야 되죠? 바로 부하하고 모타하고 병렬로 콘덴사를 다는 거죠. 그 콘덴사 역할이 뭐죠,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네,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죠. 모타로. 모타한테. 모타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그 지상 무효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전기에서 그걸 다 공급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전 변전소에서 또 조상 설비를
갖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변전소, 발전소 멀리에서 여러분 조상 설비를 갖춰서 공급하게 되면 또, 여러분 그 조상 설비 용량도 커져야 되고, 중간에 얻어 보면 또 손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수용가에서 여러분 설치하게 되면, 이제 거리도 가까우니까, 여러분 손실도 작고, 그만큼 또 용량도 작아도 되거든요. 그런 대신 이제 수용가에서 다뤄졌으니까 그만큼 환전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를 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무역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진상무역 전력을 공급한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콘덴서를 다뤘다 이거죠. 그럼 콘덴서를 달았을 때그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진상 전류를 자 이제 IC라고 하자고요. IC. 자, IC가 자, 이 정도 크기라고 하자고요. 우리 지금 콘덴서 흐르는 진상 전류가요. 자, 그러면 자 이거하고 이거의 크기가 같은 게 이거의 크기가 같은 게 여기서 한이 정도. 이 정도라고 하면 자, 이거하고 이제 이거의 자, 백탑. 자, 백탑이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여러분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거.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자, 그때요. 자, 지금, 자, 세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 이때 세타가, 여러분, 이때 세타가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45도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때 세타는, 여러분, 이때 세타. 자, 이때 세타는 이게, 자, 30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여기 이때가 세타일 때가 45도였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이게 15도잖아요. 그러면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이 15도만큼 더 앞서진 거죠. 원래는 45, 여기 세타가 45도였는데 지금 여기 세타가 30도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만큼이 바로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진상이 된 거죠.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역률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률이 향상된 만큼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무효분은 작아지고 유효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률만 놓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전체 피상전류가 100A였다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코사인을 쟀다가 여러분 0.9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90A였잖아. 역률이 0.8일 때는 여러분 지금 이게 80A였잖아요. 유효분 전류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역률이 0.9로 돼버리면. 진상이 돼버리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유효분도 지금 증가하고, 이제 무효분은 어떻게 돼요? 무효분은 여러분 작아진 거죠. 무효분 전류는 작아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전력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력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지금 전체 전류도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전류가 이게 작아진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피상 전류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피상 전류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가 작아진 거냐면 이 유효분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요. 유효분은 항상 일정하다고 보시면 뭐가 작아진 겁니다. 이만큼 무효분이 작아진 거죠. 지금 지상 여기 이게 지상 무효 전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콘덴서를 다른 바람에 자, 이만큼이 지상 무효 전력이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제 지금 역률이 여러분 진상이 됨으로써 이제 무효 전력이 얼마큼이 됐어요? 이만큼이 된 거죠, 이만큼. 예. 그러니까 콘덴서가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콘덴서를 달아서 이만큼 여러분 이제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시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역률이 1이 됐다. 그럼 역률이 1이 돼버리면 그때 이제 여러분 이 전류가 여기 피상 전류가 얼로 와요. 여러분 일로 오는 거죠, 얼로. 여러 이때. 예. 이때가 바로 역률이 1일 때 이때는 만약에 역률이 여러분 이제 코사인을 잡다가 0.8이었다. 예. 그럼 이때는 이제 역률이 여러분 이제 역률이 1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전류가 뭐가 되어 있어요? 전체 전류 여러분 100A가 전부 다가 다 유효분이 된 거죠. 이때가 이제 역률이 이제 가장 좋을 때인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요. 여러분 이제, 역률을 갖다가, 자, 어떻게 했냐면, 진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여기 바늘이, 여기 진상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진상 쪽으로. 그럼 진상 쪽으로 갔을 때가, 그때 이제 무효분이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을 많이 해준 거죠. 이게 지상 무효 전력이 여러분 실제는 지상 무효 전력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필요했었는데 이만큼이 필요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전체 전류가 이거라고 봐요. 그러면 자 이때 그 이만큼의 지상 무효 전력이 이제 필요로 했는데 실제는 이만큼만 지상 무효 전력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했는데 콘덴서 용량을 너무 과부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부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됐다 이거. 이 정도로. 이 정도로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만큼만 지금 지상 무효 전력이 필요로 한 건데 우리가 콘덴서 용량을 갖다가 너무 막 과부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봐보세요. 자, 이 벡터 합을 갖다가 원래는 이제 자, 이거 하고 여러분 이거 벡터 합이 이거죠. 벡터 합이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I가 됐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여기 전압보다 여기 전류가 어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세타2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전류가 여기 전압보다 세타2만큼 유상이 앞서게 됐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완전히 진상이 돼버린 거죠. 역률과 반월이 진상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돼요. 네. 그럼 이게 과부상이 된 겁니다. 네. 콘덴서 용량이 너무 크게 된 거죠. C값이. L보다도, C만 이러면 L보다도 C값이 더 네? 커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지상 무효 전력을 콘덴서가 지상 무효 전력을 과하게 보상을 시켜준 거죠. 지상 무효 전력을 경쟁에 많이 공급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다시 역률을 1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률을 다시 1로 하면 이만큼의 지금 뭡니까? 진상 이만큼의 생긴 진상분을 갖다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지상 그 무효 전력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상 진상이란 말 쓰지 않은 게 그 이만큼의 남는 무효 전력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군가가 소비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흡수해야 되겠죠. 남는 거니까 소비 흡수해야 되겠죠. 그게 뭐 누가 해요? 바로 리액터. 소위 말하면 반대로 C값이 너무 컸으니까 반대로 하면 L을 더 크게 해버리는 거죠. C보다도 L을 값을 크게 해버리는 거죠. 리액터를 다는 거죠. 리액터도 일종의 말하면 인덕터 코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리액터들. 변압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 기기 시간에 또 가면 여러분 이제 발전기가 뭐 진상운전, 지상운전 네, 그런 말을 또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것은 이런 상태가 되면 지상운전이고 이런 상태가 되면 진상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기 전동기 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V곡선이라고 나오거든요. V곡선이라고요. 네. 그 V곡선이 이런 페이저도를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역률이라는 게 1 이상이 1 이상이란 말은 여러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역률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률이 예, 진상이 됐다. 진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과부상이 된 거죠. 그러면 역률이 진상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첫째, 알아두세요. 전압이 상승합니다. 그 전압이 이제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때 전류하고 이 전류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자, 지금 여기가 유효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자, 유효전력에다가 봐요. 유효전력에다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역률이 1일 때죠. 그런데 만약에, 자, 여러분, 이제 C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다 어떻게 돼요? 자, 역률이 자꾸 진상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역률이 1일 때보다 진상이 된다 그러면 전류가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이렇게 자꾸 진상이 되죠. 그러면 이 전체의 전류가 피상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C값이 커져도 어떻게 돼? C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전류는 더 커져버리죠. 그게 C 부하도 C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C 부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콘덴서도 발전기 변압기에서 봤을 때는 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C값이 크면 클수록 부하 전류가 증가하니까 원래보다 역률 1일 때가 가장 좋은 건데 이때가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제 무효 전력이 그만큼 이게 진상분 무효 전력이 더 커져버린 거죠. 예. 여기서 여러분 좀 헷갈릴까봐 내가 지금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 영률이 1보다도 여러분 이제 지상이 됐다. 자꾸 이제 자꾸 이렇게 지상이 됐다. 보세요. 여기 이제 유효전력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전류보다도 지금 보세요. 이때 전류가 어때요? 지금 영률이 이때보다 이때가 영률이 어떻게 됐어? 더 지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 피상전류는 어떻게 됐어요? 전체 피상전류는 이때보다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는 무효분이 커져버린 겁니다. 지상 무효분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자, 이번에는 또 이때가 영률 1일 때인데 이때도 또 어떻게 돼? 이때보다 어떻게 전류가 더 지금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콘덴서에 흐르는 IC라고 하는 진상전류가 더 커져버리죠. 전체, 그러니까 진상전류가 커져버리니까 증가하니까 전체 전류도 지금 어떻습니까? 피상전류도 더 커져버리잖아요. 무효전류가 지상이든, 여러분 진상이든 무효분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률이 진상 쪽에 가도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그만큼 상당히 많이 증가하니까 한전에서는 그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 한전에서 봤을 때는 뭐죠? 그건 그 무효분만큼 전기요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한전은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전만 손해 볼수 없으니까 그만큼 수용가다 더 부과를 시켜버리는 거죠. 한전만 손해 볼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 수용가에서 지금 유효분 전력을 실제 부하가 소비한 전력이 80이야. 나머지 20은 무효분이었고요. 그럼 한전에서 여러분 80만 전기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20은 한전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더 부과시켜버려요. 자, 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기 시간에도 여러분 이제 이런 그 페이저도를 가지고 이제 부위곡선 또 여러분 발전기가 진상운전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발전기로 진상운전, 지상운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허구 동계전동계 가게 되면 또 부위곡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부위곡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페이저도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 유효분은 이제 고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자, L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해요? 지상 무효전력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발전기에서는 그 지상 무효전력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전 변전소나 우리 수용가에서 바로 그런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시켜주는 장치를, 그런 조상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수용가에서 이제 그런 지상 무효전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뭐예요? 바로 지상 무효전을 공급해주는 게 바로 콘덴서다. 그러면 콘덴서를 달아서 그만큼 이제 여러분 역류를 달게 되면 지상 무효전력도 실제 원래 근본적인 것은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게 제일 1순위거든요. 콘덴서가요. 근데 콘덴서를 달면 지상 무효전력도 이제 모터에다가 공급을 시켜주지만은 역률도 향상이 된다 이거죠. 역률도 부수적으로 역률도 좋아진다요. 그러니까 콘덴서를 다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역률을 진상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만 알고 있어요.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콘덴서를 바로 모터하고 병렬로 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모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지상 무효전력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콘덴서가 바로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모터에다가 제일 중요한 원인 역할이에요. 용률이 좋아지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또그 콘덴서를 달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면 이제 부하, 여러분 지금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여기 이때보다 여러분 이때보다 이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용률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류도 어떻게 돼요? 이때보다 이때가 어떻게 돼요? 전류도 작아졌죠. 그럼 전류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전압 강하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전압 강하가 작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전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 부하가 나눠두세요. 나중에 또 이제 기기 시간에 배우자면 우리 L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 RL 부하죠. 정확히 말하면 RL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하 전류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많이 다운되죠.
근데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이 다운된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전압이 만약에 100볼트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전압이 90볼트가 됐어. 자, 전압이 다운돼가지고요. 전압이 다운돼가지고 90볼트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100볼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또 이제. 바로 이제 콘덴서를 또 다는 거죠. 그러면 콘덴서도 달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역률도 좋아지면, 좋아지지만은 또 여기 부하전류도 작아졌잖아요. 원래보다. 콘덴서를 닮으로써 지금 역률이 여러분 진상이 됐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전류도 이때보다 이때가 전류가 작아졌잖아요. 그럼 전류가 작아지면 전압감도 작게 되니까 그만큼 전압이 다시 높아지는 거죠. 예. 다시 전압을 정상으로, 맞춰주면.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이제, 콘덴서 용량을 더 크게만 크게 쓰러 어떻게 돼요? 부하가 증가하는 거, 증가하면서도 또 과부상이 될수 있는 거죠. 이때도 봐봐요. 이때도. 여러분 지금. 이때보다도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콘덴서 용량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 역률이 이때보다, 여러분 이때보다, 참. 자, 이때보다, 여러분 이때가 어떻습니까? 이때가, 여러분, 더 진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이때보다, 여러분 이때보다, 죄송합니다. 자, 이때가 어때요? 지금 전류가 더 커졌잖아. 이게 전류가 더큰 거잖아. 크기가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 이제 콘덴서 용량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여러분 여기가 이제 유효 전력이거든요.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부 다가 역률이, 아니, 역률 잃을 때는 이제 전부 다 I가 여기 유효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콘덴서 용량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봐봐요. 또 여기가 I1이고, 이게 또 I2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역률이 이때보다, 자, 이때가 진상이 됐죠. 그러면 역률이 1을 지금 유상이 앞서죠? 그러면 역률이 진상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진상적으로 간다, 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지금 전체 전류가, 피상 전류가 증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때 I1보다 I2가 어때요? 크기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때 무효본보다 이때 무효본이 뭐예요? 이제 그때를 좀 나눈다면, 이 지상하고 진상으로 나눈다면, 진상 전류도 커져버린 거죠. C 값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C도 뭐예요? 우리 발전기 변압기에서 본다면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률이 진상 쪽으로 가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또더 전기요금을 더 부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여러분 1에서 여기 지상 0.9 사이, 이 사이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률이 이제 진상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전압이 상승합니다. 우리가 콘덴서를 달면 달수록 또 여러분 이제 전압이 상승합니다. 과전압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RL 부하는 어떻게 됩니까? RL 부하는 지금 당장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RL 부하는, 자, 부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감소하죠. 전압이 다운되죠. 그런데 C 부하, 자, C 부하는 부하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전압이 상승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그 전력공학 시간에도 그 페란트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선로의 정수가 RL, C가 있는데 그 중에 RL보다도 C 값이, 정정 용량, 그 정정 용량 C 값이 커질 때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그게 바로 심야. 여러분, 우리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때가 부하가 가장 적게 걸릴 때거든요. 경부하 때.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단거리 선로보다는 장거리, 이제 막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그 정정 용량, 그 선로하고 대지 사이에 그 정정 용량이 있거든요. 그 정정 용량 C 값이 막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C 값이 커지니까 전압이 상승해버려요. 수단단 전압. 그게 페란트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본만 잘돼 있으면요. 뭐든지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역률은 우리가 부수적인 얘기고, 우리가 이제 콘덴서를 갖다가 다는 가장 큰 목적은 딱 알아두세요. 지금 마지막. 자, 우리가 콘덴서를 다는 목적이 뭐죠? 항상
모타 부하와 모타 부하하고 병렬로 콘덴서를 다는 이유는 바로 모타에다가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콘덴서 용량이 크면 끝으로 어떻게 돼? 역률이 진상 쪽으로 갈수 있다. 이게 진상 쪽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바로 전압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콘덴서에 흐르는 진상 전류는 고조파가 많이 포함돼요. 그래서 고조파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고조파. 여러분, 고조파가 아니고 고조파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하모닉이라고 그래요. 하모닉. 이게 우리 여러분 야가 지금 이게 정연파잖아요. 정연파. 예. 근데 우리 이제 고조파 중에 가장 문제가 3고조파거든요. 그 3고조파가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일사이클이잖아요. 우리 교류는. 근데 이제 3고조파는 제가 이제 하나만 쫙 그려볼게요. 예. 우리 이제 3고조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정연파는 1사이클이잖아요. 이게 전압이든 전류든. 그런데 여기까지 여기 빨간 것은 여기까지가 몇 사이클이에요? 1사이클. 여러분 여기까지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나타나요. 이게 3고조파예요. 네. 이게 3고조파는 여러분 정연파에 비해서 여기 빨간 게 정연파라고 봐요. 정연파에 대해서 여러분 크기는 3분의 1. 3고조파는 3분의 1, 5고조파는 5분의 1. 네. 이게 크기는 n분의 1. 여러분 이제 고조파 차수가 n차다. n. 그러면 크기는 n분의 1이고 사이클은 n차 조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고조파는 3사이클, 5고조파는 5사이클. 여기 1초에 5사이클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이 빨간 정연파하고 여기 3고조파하고 합성한 게 되면 여러분 제가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면 파형이 이런 식으로요. 죄송합니다. 파형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런데 파형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왜곡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형파 그러면 뭐예요? 정연파가 아닌 비정연파를 외형파. 왜 찌그러졌다, 왜곡됐다. 예. 그러니까 고조파는, 우리가 고주파는 뭐예요? 고주파는 주파수가 높은 거죠. 하이프리퀀시. 60Hz보다는 1MHz가 주파수가 높죠. 고조파. 고조파죠, 그건. 근데 고조파는 아주 나쁜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반도체 소자로 보면 이게 바로 노이즈라고 할수 있어요. 노이즈. 아주 심각한. 반도체 소자에서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고조파 중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3고조파, 5고조파가 이제 문제가 돼요. 뭐 7고조파 이상부터는 거의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3고조파, 5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또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기기 시간에 또 전력 시간에 가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 리액터라고 있거든요. 그 직렬 리액터 역할이 5고조파 제거. 예. 그러면 3고조파는 이제 우리 변압기에서 델타 결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델타 결선하게 되면 여러분 3고조파가 제거돼요. 예. 그럼 부하로 3고조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역률이라는 것은, 진상 쪽으로 가도, 이게 진상 쪽으로 가도 안 좋구나. 예. 근데 우리 한전에서 보면 그만큼 부하가 증가하는 거고, 또 선로의 전압이 상승하게 되고, 고조파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역률이 진상이 돼도 과부상이 되는 거니까 안 좋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이제, L 부하가, 모타 부하가 감소했다, 이 감소. 근데 L 부하가 감소할 때가 어느 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벽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여러분들 공장이 수습됐다.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타 부하가 만약에 다 죽었다고 봐요. 그러면 지상 무효 전력이 필요 없잖아요, 많이. 근데 콘덴서는 계속 걸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역률이 막 진상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면 또안 되잖아요. 그때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남는 진상분을 바로 이제 어떻게, 그 무효 전력을 누군가가 소비해야 되겠죠. 이제 콘덴서 말고 다른 게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 지상 무효 전력을 소비, 지상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설비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리액터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그렇게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 아주 간단한, 역률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거기 부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제가 말은 아주 뭐 장시간 동안 많이 했지만은 중요한 그런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